자, 또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네리 뉴스 포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네리 <laughs> 제가 갑자기 기자의... 석유 관련한 탐사 전문 기자가 <laughs> 돼 버린 것 같아요. <laughs> 막탐사 하고 있어. 아, 막 시초하고 근데 있어.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전문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TV에서 어제 네. 저희가 초초로 이제 단독 보도한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여파가 좀 있는지 어. 오늘 빅토르 <laughs> 그 박사께서 바로 방안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1 1 시쯤 뭐 도착한다, 오전에 네. 도착한다, 오후 정도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할것 같은데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그거는 또 내일 한번 짚어보고요. 내일 모레. 뭐그 음.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분석해 가지고 짚어봐야 될것 같고. 네. 결국 방안을 빨리 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네. 심상치 않다. 이런 심상치 않다. 음. 급하다. 뭔가 해명을 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음. 일단 제가 어제 이어서 업데이트를 이제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액트지오라는 액트지오. 그 회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1인 사업자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 사업자.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예요? 네, 그리고 연간 평균 매출이 네. 3천만 원. 네? 3천만 원이요? 네. 2만 7천... 달러거든요. 네. 삼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비교하는 네. 그 매출 규모를 비교하는 매출 거 규모. 있으시면 하나 어, 띄워주시면 예, 조, 예. 저희가 좋을 그래픽을 것 같은데요.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천칠만. 701달러라고 영어로 나오는 그 숫자를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이거는 정부에서 확인해 준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정부 사이트나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나오는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 순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액트지오라는 어. 1인 사업자가요. 예. 아, 그렇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얘기한 최고의 전문 기관이 맞는가. 분명히 브리핑 때 최고의 전문 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숫자와 비례해서 뭐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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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가의 역을 맞는 정도의 음, 사이즈인데 3천만 네. 원이었고요. 그래요. 이 회사가 다른 또 작년에 매출 신고를 한 거를 보니까요. 작년에, 작년에는 작년에는 얼마였냐? 네. 530억 달러. 그러니까 <laughs> 70억으로 늡니다이 회사가요. <laughs> 뭐 대박 났네요. <laughs> 정말 대박이죠. 3천만 원 벌던 회사가 갑자기 70으로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갑자기 70억이 늘어나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예. 추정을 하면, 아, 우리나라 계약의 용역비가 이 정도였나? 라는 의구심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 작년에 이 보고서를 11월에 우리나라에 최종 줬고, 네. 그럼 입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추정이죠. 추정을 해보면 없지만. 갑자기 3천 다, 3천만 원 음, 벌던 회사가 70억으로 불러주면 뭔가가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건데, 네. 그때 그 시기 했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거라는 거죠. 이것도 기자회견에서 물어봐야겠네요.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석유공사에 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안 알려 주더라고요. 그 정보 공개 청구할 예정이고요. 음, 이거 우리나라 혈세 쓴 거잖아요. 우리 돈입니다. 네. 그래서 다 공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돈이. 그래서 네. 그 오픈코 오픈 코퍼레이션이라는 오픈 공식적인 그 사이트에 따르면 이렇게 조사가 됐다. 그런데이 네. 홈페이지 가면요. 액트지오라는 데 가면요. 액트지오 홈페이지. 어, 홈페이지가 일단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트래픽이 정말 과부가 됐던 것 같아요. 야, 많은 기자들, 도 국민들의 국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 이메일이 비활성화가 되고 개인 전화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교육 센터라고 해서 어떤 예. 이런 정글런 휴스턴 휴스턴의 주택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교육 센터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석유 공사에서 해명 자료를 하나 내놓은 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회사는 물론 탐사나 이런 관련한 연뭐 이런 보고도 하고 이제 기술 같은 뭐 이런 보고서도 작성하는 컨설팅이지만 네. 트레이닝 교육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교육하고 교육 있는 사진도 제가 드렸는데 그런 네. 이제 교육 뭐 필드 트립 이런 필드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있죠 지질학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아, 이건가요? 네 투어를 저렇게 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교육 센터에 거기가? <laughs> 그러니까 교육 센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실체가 네. 지금 너무나 불분명하다. 세계 최고 권력 기관이면 네. 이게 맞는 것인가? 일단 이게 하... 좀 의구심이, 그좀 의구심이, 의구심이 있다. 이거는 정말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퀘스션이 음. 있죠. 네. 그럼 문재인 정부나 이전 정부 때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어떤 곳이랑 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 비교 대상이 있겠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요런 네. 이제 그용역을 맺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 이름은 우주사이드라는 호주의 어 어, 회사인데요. 우주사이드라는 우드사이드. 어, 홈페이지 캡처 같은 거 드렸는데 한번 띄어 주실 수 있으세요? 홈페이지 열립니까, 여기? 네, 여는다 열립니다. 네. 직원 수만 5천명 어. 그다음에 매출이 무려 20조. 그다음에 상장사고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거의 글로벌 그렇죠? 탑 회사죠. 그렇죠. 그렇죠. 20조. 네. 네, 그래서 뭐 직원 수만0 오천 명 정도 명. 되고요. 여기랑 인제 공동 탐사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수주를 했던 것 같아요. 용역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가 규모가 그래도 OECD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서 이런 급이랑 그래도 계약을 수주하는 게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음. 물론 저는 이 박사가 전문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뭐어 기술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국가와 계약하는 상대로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정부의 계약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판단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수조원을 투자해서 시출을 그렇군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또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왜 이런 한 곳에만 의존해서 어. 결단을 내렸냐? 저것도 의심이 들어요. 국제 기관도 네. 있고 한데 다들 취재를 했거, 했었는데요. 예. 보통 이런 거는 한 세네 곳에 컨설팅을 받아서 음. 서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정검도 아, 서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의 의견만 에 지금 의존해서 아, 시추를 한다. 해피...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어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이 애트지오라는 회사의 음. 대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퇴사했어요. 어? 언론에 이, 보니까 뭐 대표라고 이렇게 돼있던것 같은데 로 남아 있고요. 이 예. 회사를 또 홀랑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액트지오를 네. 그리고 플럭스스라는 회사를 본인 고향인 브라질에 세웁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블룸버그 기사에 그 브라질 재벌한테 바로 팔죠. <laughs>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계약을 네. 했다는 액트지오라는 액트지오는? 회사를 갑자기 공준본 본인이 이제 나가 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이 넘겨요. 그럼 고문으로 있고 그 사이에 바로 우리나라 개혁 체열 하자마자 브라질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플럭서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예요. 이 회사인데 브라질의 오일 가스 에너지 시추 관련 한 예. 포트폴리오 회사. 왜 갑자기 시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까요? 하하.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네. 혹시나 이곳이 우리나라의 시추와 관련된 계약을 또 하나 따는 게 있을까? 이제 이런 아... 이런 쿼시션, 이건 정말 그냥 의구심 제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크가 되지 않았어요. 그니까 제가 오늘 만약 아, 기자회견 가면 예, 그 예. 질문을 할것 같아요. 플러서스와 네. 우리나라야 혹시 하고 있는 계약이 있습니까? 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엑트지오는 데서 자기가 네. 냈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그 도에서 빠져 나와서 플러서스라는 시추 관련한 회사를 차려. 그런데 음. 네. 또 이거를 만약 우리나라 수주를 만약 에 비슷한 걸 받았다. 그럼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확인이 된 바는 없어요. 네. 다만 플러서스란 회사를 만들고 바로 한달 만에 재벌한테 판다는 것 자체가요.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팔았는데 그걸 샀다. 근데 사면서도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될게 있어야 사지 않을까요? 이 블룸버그 기사에 나올 만큼 유명한 생각해보면. 재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 회사를 그러니까요. 살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막 생긴 한달생한달된 신생 회사잖아요. 음. 물론 이 회사가 뭐 아르헨티나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인 웹사이트에서 계속 홍보는 하지만 네. 실제로 정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달안된 회사기 때문에. 근데 재벌들이 과연 아.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살까?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네. 파이프라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재벌 그룹한테 우리가 먹을거리가 이렇게 있다, 충분히 있다, 이 회사에 투자해서 우리 지분을 사가 달라라고 해서 음. 바로 체결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봐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브리핑까지 하지 않았냐? 이렇게 <laughs> 할수을 법한 상황. 박종호 기자님이 네.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미국에 어떤 용역 컨설팅을 내가 했어요. 네. 그럼 그 회사를 버리겠어요? 더 키우겠죠. 그렇죠. 홍보에서더 키우겠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흐름 음. 아닙니까 근데 액트주요를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제자, 아, 제자로 보입니다. 네. 어, 순십 년간 알던 사람한테, 그것도 영국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대요. 그러면서 또 3일 전에 둘이 건배하는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취재를 할수록 정말 이게요. 야, 시, 너무 희한합니다. 복잡한 거예요. 이게 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기자들이 오늘 음. 정말 브리핑에 가시면 꼭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음. 이플럭서스라 회사를 새로 만들었고 네. 매각했는데 그 이유 그다음에 혹시 플러서스와 우리 나, 나라의 정부와 지금도 계약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있는지. 근데 어제 네. 텍사스의 한인 언론에서 취재를 이걸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오. 제가 어제 한인 한인 분들 움직여 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텍사스의 정말 한인 언론의 기자 분께서 빅토르한테 연락을 해서 코멘트를 딴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분이랑 제가 오늘 모르거든. 통화를 했거든요. 예, 예. 방송 전에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한국과 계약을 한 것은 맞고 근데 그 시추 관련한 뭐~ 그런 계약인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계약은 맞다. 어, 작년부터 했고 지금 그 계약의 여러 가지 사항은 기밀 유지로 되기 때문에 음... 내가 더 이상 말은 할수 없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한국에 급하게 가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를 좀더 홍보할 이유가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정부가 불렀겠죠.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그럼요, 그럼요. 논란이 있으니 와서 좀 해명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 그럼 플럭서스가 과연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 뭐 계약이 혹시나 있는지 음... 이런 건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왜전 정부들과 다르게 이런 1인 사업자 음. 규모 같은 국가 이런 용역을 체결해서 여기에 의존하여 시추를 하기로 결정했는가 네. 왜 이런 약간 좀 무리수 같은 거를 두었을까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고 전례와 알겠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 국민들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네. 무리하게 이렇게 하나 캐나다에 있는 그 인수 에너지 관련 인수를 하다가 네. 지금 석유공사가 떠 앉은 빚만 몇조 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을 태워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음. 그 공사들의 부채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민감했죠. 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몇조 원대. 부채를 네. 발생시켜서 이걸 하겠다. 음. 그리고 이게 10에서 20% 가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음. 좀 그런 것들을 궁금해요. 어, 나와 뜬다고요?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네. 정부도 액트지오가 회사가 작은 회사 규모라서 음. 확인해봤다. 음. 5개월 동안, 네. 5개월 동안 검증 작업을 또 거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서 그러면 그 검증 작업을 오늘 좀 보여줘야 될게요. 네. 일단 저는 엑소모빌에 이 사람이 정말 그 남미에 음. 시추를 뭐, 시주 관련한 탐사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한 업적을 세운 주요 인물인지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서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두 다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네, 이 사람이 엑소모빌에서 퇴사 시점도 2015년인데요 남미의 음... 프로젝트가 사실 2015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네. 아, 그런 시점들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요 그 경력 하나하나를 좀 짚어봐야 될것 같고 음... 그렇다면 왜 이런 소규모 소규모의 어, 사업자와 우리나라가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한테 분석한 것에 의존했는지 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좀 물어봐야 될것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기술과 학식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전문가다. 네, 그분을 존중하고 네.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국가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 하나하나 예. 검증은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취재하고 본 거를 보면 음. 하, 조금 의구심이 드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많다 음. 네 그냥 보통 이렇게 사고팔고 이런 전문가들은요 보통 이렇게 사고팔고를 잘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예, 마치 뭔가 계획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휴스턴 같은 곳에는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 기업이 있어서요 특히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큰 기업을 놔두고 여기랑 했을까? 어떤, 때, 어떤 스페셜리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했을까? 그런 기술을 좀. 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왜이 회사냐 왜 굳이 누구, 이 회사냐 누구 추천을 받은 거냐 예.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맞습니다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요 아.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취재가 아직 안된 부분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총영사관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일년반 정도에 새로 부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텍사스에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연결고리는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취재를 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왜이 회사냐 그치? 왜 여기냐 그리고 국가사업을 정말 결단할 만큼 이곳이 그렇게 네. 유망하고 신뢰 가능한가 그리고 이 우리 음.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 통해서 또 크로스체크 검증을 마쳤다고 하는데 네. 과연 정말 그 검증을 마친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그래요? 기업들이요 음. 네. 그리고 이거 주가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만한 보도였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요. 정말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네. 딱 오전 시간에. 네. 그거는 5일이 나와야지만 할수 있는 브리핑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 된다라는 생각에 분이 많겠죠, 무조건 투자자들은 분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사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아... 시장경제 교란 행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봐도... 되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어~ 정부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요 국외 전문가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촉한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새나가면 음... 주식시장에 교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것도 오프 더 레코드로 철저하게 정부기관 내에서 아, 국책연구원 안에서만 추진을 하고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상하네. 그 부분도 이상하네. 네, 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경솔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실에서 네. 너무 좀 섣부른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자들이 제가 정말 오늘 가고 싶거든요 거기를 네 저는 출입처가 거기가 아니니까 그 출입 기자들만 어가록 네, 우리나라의 가장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 기자, 제도. 출입 기자 제도가 <laughs> 그래서 저 대신 많은 분들께서 현명한 기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려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빅토르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커넥션이 돼서 네.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거 너무 궁금하고 네. 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건 이제 발표된 시점부터 전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주식, 석유 들어간 뭐 에너지 들어간 주식. 아, 누가 가지고 있을까? 너무 이게 너무 궁금한데. <laughs> 네. 이거 뭐 사실 왜, 알기 어렵죠. 왜 국가가 이런 1인 사업자를 음. 세계 최고 전문 기관이라고 칭했는지. 네. 그런 것들은 워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텍사스와의 현지 기자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지금 취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매일매일

질문이 나와야 될것 같고 저희 신혜리 기자 정리한 이런 부분들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저 네. 내일 또신혜리 기자 네. 아, 내일은 현충일 네, 현충일이죠. 금요일 날 네. 한번 또 정리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리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포터 유튜브 네. 구독 좀해 주십시오. 아, 그래. <laughs> <laughs> 네 아니 저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뉴스포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의 정말 세발의페이도 아닌 구독자로 아, 있기 때문에 뉴스포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은 뉴스포터 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과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으로 아. 저도 광고 없이 혼자 하고 있는 독립 언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laughs> 네 <많은 웃음> 많이 도와주세요. 띄어드렸습니다 뉴스포터 네. 화면 띄어드렸는데요 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laughs> 가입해서 신혜리 기자 열심히 취재할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현안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고 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어, 박정의 해스팟 매일 아침 9시 평일 아침 9시 딱 오셔서 함께해주시고. 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댓글도 달으시면 고맙겠습니다.